자, 머리 안 나가지? 네. 어, 자, 피니시 하잖아? 머리 안 나가지? 우와.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자, 우리 권 PD님. 네. 오늘 또 고민이 뭐예요? 그, 지난 시간에 해주셨던. 네. 네, 드라이버. 레슨. 끝나고 타석 가서 그대로 연습을 했거든요. 너? 그 세 가지. 어? 안 나가요, 전. 근데 한 번 맞으면은 좀 더 나가진 않았어? 어, 네. 진짜 어쩌다가 한 번 맞으면 더 나가긴 했는데. 저는 아예 꾸준히 하고 싶은 건데. 어쩌다가 한 번씩 나가는 건 사실 정말 의미가 없잖아요. 그치. 오늘 엄청 짧고 굵게 할 거야. 일단 우리 권PD는 드라이버가 좀 와이파이로 간단 말이에요. 네, 오른쪽 엄청 갔다가 왼쪽 엄청 갔다가 하니까 공이 정타 맞을 확률이 별로 없잖아. 네. 우리 저번에 했던 레슨은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조금 된 사람들과 한번 맞으면 일단 거리가 많이 나가는 쪽으로 레슨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짧고 굵게 정타를 맞으면서 와이파이 안 나오고 똑바로 멀리 가는 레슨, 진짜 스페셜한 거 있어. 어? 그거를 지난 시간에 해주셨으면 좋았어. 그걸 듣고 이걸 써야지 또 이해가 돼요. 아.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우리가 드라이버를 칠 때 얼굴이 더 뒤쪽에 있어야 되거든? 네. 그래야지 드라이버가 잘 맞아. 네. 그리고 어퍼볼로가 맞아. 드라이버를 칠 때 얼굴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엎어지고 찍혀 맞고 다운볼로 맞아. 네. 안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드라이버는 이런 느낌으로 쳐야 돼. 근데 뭐 지금 치신 거야. 매번 봐오던 거니까. 네, 그런 느낌이라는 거 알겠는데 그 느낌이 뭘까요? 오케이. 자, 다들 핸드폰을 갖고 계시죠? 네. 채는 내려놓고. 네. 한 손으로 딱 스윙을 해도 돼. 네. 전화를 받아. 실제로. 우리 전화 이렇게 받잖아. 네. 그럼 백스윙 들었어. 여보세요? 그래. 먼저 하잖아. 얘기하잖아. 백스윙 들었어. 다운스윙 내려올 때 계속 전화 받아. 아, 네네. 그랬어요? 네네. 아, 예. 장전 프로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셔야죠. 전화를 계속 받아. 봐봐. 우리가 드라이버가 잘 맞으려면 아까 얼굴이 좀 뒤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네. 그러고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뭐 팔꿈치가 안쪽으로 옆구리 쪽으로 들어오고 네. 인사이드 들어오고 샬로잉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힙의 턴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많잖아. 네. 요소가 전부 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왼쪽으로 머리가 나가고 엎어지니까 드라이버가 안 맞는 거야. 네. 그러면 이거 내가 진짜 좀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영상 이거 엄청 터진다. 장난이고. 그래서 전화를 받는 거야, 전화. 들었어. 여보세요? 해. 자, 타운스윙 내려와. 얼굴 어딨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지? 네. 이거 만약에 머리 나가잖아? 네. 핸드폰 떨어져요. 네. 그치? 자, 전화 받아. 자, 백스윙 들었어. 하세요? 네. 오케이. 50억이 되거든? 계속 전화 받아. 자, 머리 안 나가지? 네. 자, 피니시 하잖아? 머리 안 나가지? 우와. 그치? 그니까, 이러한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거야.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이 잘 맞아야는 원리야. 백을 들었어. 자, 얼굴을 가만히 둔 상태에서 머리를 고정하라고 하잖아. 네. 다운스윙 내려올 때 힙이 출발을 하고 체중이동이 왼쪽으로 되면서 얼굴은 계속 가만히 뒤에 있는 거야. 그리고 선수를 보면 이렇게 들어가지. 그치? 그 다음에 왼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살짝 배가 나오는 피니쉬를 하면서 드라이버를 멀리 치는 거란 말이야. 오, 되게 이게 원리가 되게 간단하네요. 그렇지. 나도 이거 레슨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우리 회원님이 잠깐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거야. 네. 그러면서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장난치더라. 이렇게. 근데 이걸 딱 보고 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내가 좀 레슨할 때 좀 써야겠다. 그래서 다른 레슨하는 분들 이거 다 해봤다? 네. 드라이버가 다 잘 맞는데.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오른쪽에 전화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전화를 받고 봐봐. 우리 틸트 얘기하잖아. 네. 기울기. 틸트 줬어. 전화 받을 거 아니야. 오케이. 자, 백 들었어. 많이 꼬였죠?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 거야. 스윙. 한번 쳐볼까? 네. 자, 여기 전화기가 있는 거야, 실제로. 자, 여보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머리가 뒤에 있어야 되니까. 더 잘 맞았어. 그쵸. 가뿐하게 290을 넘길 수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중요한 포인트 전화 받는 거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머리가 나가시는 분들, 엎어지는 분들 거의 99%가 다 고쳐지실 겁니다. 연습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